철력을 기준하면 아직 12월 달이죠.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어머님 천정궁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님 오시면 하늘 부모님 함께 오실 것이고 아버님도 함께 오실 것이라고 전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식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선한 조상님들 다 모시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가정된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천일국 기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기원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천주의 중심자리,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돼서 오늘 제목이 천주의 중심자리와 천일국 기원절입니다. 천주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지상과 천상 세계를 합해서 천주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이 천주에는 그럼 누가 사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성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난 고향이라면 영계는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조국이라고 하시면서 천주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맺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대한 집, 가장 큰 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집인 천주에는 중심 자리가 있고요. 이 중심 자리로부터 팽창되는 것은 이 지구성에서부터 영계 끝까지 팽창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천주의 중심 자리가 출발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고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선포되어진 것이 천일국 기원절이다 하는 시각에서 중심 자리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구장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지난 1월 3일 날 신년 특별 집회 때 마지막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는 2020년까지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참 어머님의 의식 속에는 2020년 하나님의 조국 광복은 꿈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이미 현실 속에 다가오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비전 2020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 2020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어머님은 너무도 절박하시고 보통 절박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절박하시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언제나 생각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조국 광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먼저 앞에다가 넣습니다. 참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가끔 원리 강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1966년도 출판된 원리 강론을 통해서 참 아버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십니다. 원리 강론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인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복귀의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책임 분담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그런데 그 책임 분담은 하나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타락 이후에 탕감 복귀 섭리가 진행이 됐는데 이 복귀는 반드시 탕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즉 창조, 타락, 복귀, 그 다음에 책임 분담, 그리고 탕감 이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사명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초래된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갔어야만 되는 길, 그 길을 1차로 걸어가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초래된 과거 청산은 탕감의 길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해와도 가보지 못했던 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가보시지 못했던 길, 수많은 성인들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은 개척을 통해서만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로와도 같은 그 길을 스스로 개척을 통해서 1차로 걸어가시고 1차로 걸어가시면 걸어가시는 결과로 발자국이 남겨집니다. 그러면 타락 인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참 부모님 가시는 곳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타락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을 원리의 길이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원리를 찾으셔서 원리의 길을 1차로 걸어가시고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오셨고 그런 섭리를 진행시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데 인간 책임 분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본연의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 즉 하나님 책임 분담 플러스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1차로 창조 목적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자녀들도 역시 각자의 책임 분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책임 분담 플러스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이 완성돼야지 거기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책임 분담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담 해와가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그 아들 딸들은 책임 분담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성을 위한 책임 분담은 축복으로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상과 현실 말씀드렸는데 이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이상이고 책임은 현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천일국 기원절 이후에 진행되는 섭리를 이해할 때에는 탕감 복귀의 시각보다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리고 참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섭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의 의미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창조 목적을 같이 완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명하시는가? 평화경 907페이지 보면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는 사탄과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탄은 숨겨왔고 타락 인간들은 무지한 가운데 지내왔는데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탄을 추방하고 사탄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를 다시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 타락 복귀의 개념으로 보자면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다. 즉 하나님과 아담 해와 사이에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삼위일체를 완성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앉아서 사탄이 아담과 해와와 삼위일체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은 사탄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결혼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중심 삼고 성혼식을 거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쓴 지상에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적인 삼위일체만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삼위일체를 이루었더라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공동 아들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탄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영적인 삼위일체 이후부터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자들은 영적인 중생만 영적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00년 지나서 하늘 부모님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게 되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직계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축복 가정들도 축복받은 자녀들도 삼위일체를 완성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원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체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원리 강론에서는 천주의 중심자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 천주의 중심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선 잠정적인 결론은 하나님과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 자리가 천주의 중심자리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많은 섭리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 꽂으라면 저는 4대 성물이라고 주저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4대 성물을 하사해 주셨던 그 날이 참 부모님 성혼 56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에는 내실에서 간단하게 성혼 기념식을 했지만 작년에는 천정궁 앞뜰에서 엄청 크게 만찬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의 성원식과 축복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56세의 의미를 이 기준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도표는 참아버님 77세,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선포, 7이 8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7.8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행사를 끝내시고 미국에 오셔서 첫 번째 맞이했던 팔정식 때 벨베디에서 칠판에 이 도표를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중심 삼고 7, 8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도표 삼각형을 중심 삼고 보면은 왼쪽 맨 밑에부터 꼭대기까지는 오르막길이 되겠습니다. 제로에서부터 50점, 50까지 오르막길이고 삼각형의 꼭지점은 50으로서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삼각형 내려오는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것은 내리막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을 중심 삼고 오르막길, 정상, 내리막길. 내리막길의 마지막이 3억 6천만 쌍 축복입니다. 3억 6천만 쌍 축복 이후에는 축복의 평준화 시대가 열리고 축복의 평준화 시대의 결과는 참 부모님이 행하시던 축복 중에서 매칭의 권한을 즉 축복 가정 부모들에게 이양해 주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새 가정부터 360만 쌍까지 오르막길에서 거행된 중요한 축복이 12번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축복의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3만 쌍, 36만 쌍, 360만 쌍 축복이 있었고요. 특별히 360만 쌍 축복의 축복을 목표로 정해놓고 우리가 섭리를 진행시킬 때에는 참 부모님 섭리를 진행시킬 때에는 예비 축복의 제도도 도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중심 삼고 볼 때 56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7, 8절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가? 오르막길을 다 오르고 50이라는 정상에서 내리막길에 한 발짝 옮겨 디딘 56수에서 선포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도표를 그려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56수를 지나서 내리막길은 짧은 기간에 내려갈 수 있고 숫자는 엄청 커지는 가운데 섭리가 진행되고 쉽게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을 가지고 한 주먹 만들어서 눈을 굴리면 엄청 커집니다. 세 가정부터 360만 쌍까지 눈덩이를 올리기는 점점 힘들지만 정상까지 올라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내리막기로 밀면 그 눈덩이는 빠르게 쉽게 내려가면서 엄청 커진다는 개념으로 이 도표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 56세의 의미는 탕감복귀 섭리시대의 56세의 의미는 어려운 오르막길을 다 올라서 정상에서 한숨 쉬고 내리막길을 향하여 한 발짝 옮겨디딘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언제나 56수 하면은 오르막길 끝났다. 내리막길로 향하여 섭리가 출발되었다. 그 길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엄청 크게 섭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기 위하여 56수란 단어를 사용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7, 8절의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이런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참 부모님은 1960년도 참 부모님 성혼식 하셨고요. 2003년도에 천지 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 성혼식이 있었고 2013년 천일국 기원절 때 천지인 참 부모님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3년도 천지 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 성혼식 직후부터 참 어머님은 아버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섭리는
참 부모님이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는 섭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었다고 하십니다. 천정궁 입궁 대관식은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과 일체가 되셔서 천정궁에 입궁하셔서 구체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의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식으로 거행된 천주 평화 통일의 왕 대관식에서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가 되셔서 거행하셨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평화 메시지 5장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일국을 실제 천일국을 창건하시고 우리들을 호칭할 때 천일국 백성들로 호칭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 때부터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그 이후부터는 하늘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지나서 2013년 1월 13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완벽하게 일체가 되셔서 천일국 기원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6세의 의미를 이제 참 부모님의 위상과 관련해서 본다면 작년 참 부모님 성운 5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느낌을 약간만 전해드린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정성 들였고요. 거기 가서 그 분위기, 환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참 부모님의 유상은 흔들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르막길 다 올랐고 내리막길 한 발짝 내어디뎠던 56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그 기준에서 우리에게 4대 성물을 하세 주셨고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섭리는 내리막길 섭리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하나만 되면 쉽고 빠르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부터 참 부모님의 위상은 그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일국 기원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섭리를 앞장서서 실체로 진행해 오셨던 참 부모님은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떠한 기준에서 살아오셨는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9년 6월 1일 날 참 아버님 자서전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출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6월 4일 날 천정궁에서 훈독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뇌리에 남는 것은 출발이 확실하지 않고는 목적이 미분명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발이 확실하지 않으면 목적이 미분명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적지를 모르면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면 출발이 확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출발을 확실히 정해놔야지 일이 끝나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발이 확실하지 않고는 목적이 미분명하다. 이 말은 출발이 확실해야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서전 출판 기념식 때 참 아버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의식은 5대 성인들과 축복을 받으셨던 사모님들을 앞에 불러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랑 축복을 받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5대 성인의 성운식을 5대 성인들이 성운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버님 자서전 출판 기념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5대 성인들은 내가 결혼을 시켜줬지만 하나님 결혼식을 못해드렸다. 그리고 지금 이 자서전, 참 아버님 자서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서전을 출판해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도 그때 더불어서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애를 살아오신 참 부모님을 보면서 참 부모님은 생애 노정을 출발하실 때부터 목적지를 알고 출발했을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섭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출발이 확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리셨고 설계도에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인간이 완성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 미리 알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 강론 나와 있는 창조 원리나 이 창조 원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출발이 확실하셨고 목적지를 알고 출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참 아버님도 공적인 섭리를 출발하실 때 출발이 확실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945년 8월 15일 공적인 섭리를 출발하셔야 되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7년 지나서 부산에서 1952년 5월 10일 공적인 섭리를 새롭게 출발하셨습니다. 공적인 섭리를 출발하시기 전에 참 아버님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하는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책이 원리 원본입니다. 원리 원본은 부산에 계실 때 1950년 5월 11일부터 1951년 5월 10일까지 정확히 1년 동안에 집필하신 최초의 원리 책입니다. 참 아버님이 친필로 기록하셨고 694페이지가 되고요. 다섯 권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팔절기 노란 갱지에 친필로 기록하신 원리 원본은 섭리를 출발하시기 전에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출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마감하실 때쯤 2010년부터 2011년 12년까지 3년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의 강연문입니다. 줄에서 실체 말씀은 7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문까지 합하면 80페이지가 됩니다. 이 실체 말씀은 원리 원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룬 결과를 한 권의 말씀 강연문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원리 원본과 실체 말씀을 비교하면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개념과 실제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 말씀은 몇백 번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원리 원본 다섯 번 읽었고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아버님은 공적인 섭리를 출발하실 때 출발이 확실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1950년대부터 2012년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공부해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2000년대 하신 말씀이나 50년대 말씀이나 그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요? 목적지를. 세 번째는 참 어머님도 출발하실 때, 공적인 섭리를 출발하실 때 출발이 확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철력 8월 15일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처음 맞이했던 추석절입니다. 본양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훈독실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나오셔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참아버님을 만나서 성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두 가지 큰 결심을 했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시켜 드리겠다. 두 번째는 탕감 복귀는 내 당대에 반드시 끝내겠다. 이 결심은 아버님 만나기 전에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두 가지 결심을 다 이루었다. 2012년 그 당시에 이 이상 얼마나 더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하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질문을 드리면 어머님 대답이 뭡니까? 그냥 알았다. 어떻게 그냥 압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은 간단할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관계를 보면 그 내용은 그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조 본연에 있었던 아담과 해와는 누가 가르쳤지요? 예? 하나님이 가르치고요. 천사장 누시엘도 가르치고요. 자연 만물도 가르치고요. 그러나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가르쳤던 교육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아담 해와를 교육했고 하나님이 교육의 주체로서 천사장 누시엘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3대 축복, 선악과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천사장은 아담 해와를 가르칠 때 교육의 주체인가 아닌가? 천사장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천사장은 아담 해와를 교육할 때 뭘가 무슨 내용을 교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용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교육의 주체로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특별히 아담 해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은 직접 목격한 자로서 그 내용을 아담 해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리포트하는 거죠. 교육의 주체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천사장 누시엘의 사명입니다. 근데 타락은 뭡니까? 천사장 누시엘이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다른 소리 하는 것에서부터 타락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97년 6월 달에 참 부모님이 참 자녀 21일 특별 수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벨베디아와 이스가든에서. 개회식은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참 부모님이 세우신 기관의 책임자들이 와서 그 기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보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스가든 2층 거실에 부르셔서 아버님이 또 직접 교육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교육 방법으로요. 그러면 이러한 그러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성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모르면 질문할 수 있었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도 해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창조 본연의 아담과 해와와 같은 기준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과 내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대화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열흘 전에 3세 어린아이랑 한 40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떠올라왔던 이야기는 12살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교 랍비죠, 구약성서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알아듣는데 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이고, 그거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직접 교육받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모르지요. 11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혹시 연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당연했지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얘기하면 길은데 간단히 줄이면 연계 가면 지옥도 있고요, 중간도 있고 천국도 있대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의 언어입니다.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때 천국이 보이고 어느 때 지옥이 보입니까? 나쁜 생각하면 지옥이 보이고요, 좋은 생각하면 천국이 보여요.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답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연계 가서 배고플 때 어떡합니까? 먹고 싶은 거 생각하면 음식이 나와요. 그럼 연계에서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에이,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 음식이 맛있는 거고 맛없게 먹으면 맛없는 거지요. 그럼 연계에서 밥 먹을 때 누가 서빙해 줍니까?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연계 가면은 유아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서빙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생각이 현실로 바뀌니까 서빙한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안 했대요. 왜 안 했습니까? 말해봤자 못 알아듣고요,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 할 텐데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나이지리아 가셨을 때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3살 때 참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마루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살 때였다. 내 귀에는 틀림없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더라. 3살 때부터 하늘과 연계와 대화하면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5살 때 타락원리 다 아셨고요. 어머님은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소리 하시는 분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분은 경험하시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소리를 이해하려면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 기준에 가서 들으면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출발이 확실하셨고
아버님도 출발이 확실하셨고 어머님도 출발이 확실하셨는데 그 출발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은 같이 하십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해서 그 말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의 출발과 목적은 어디였을까? 원리 강론 보면 천주의 중심 자리였습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 출발할 때부터 천주의 중심 자리를 목표로 정해놓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천주의 중심 자리를 목적지로 정해놓고 생애를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의 중심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라고 원리강론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천주의 중심자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천주의 중심자리는 원리강론 40페이지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가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천주의 중심 자리가 원리강론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이 단어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단어만 말을 해도 단어만 들어도 흥분되고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도 전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이 누구냐? 원리강론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인간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합성일체화돼서 천주의 중심자를 만드는 그 인간은 오직 아담과 해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아담 해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의 중심자리에서 하나님과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합성일체화해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천주의 중심자리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천주의 중심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건 1996년 11월 11일 참 부모님이 우루과이에서 그려주신 도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는 소생기 소생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혀와를 소생기 소생급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완성급까지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로서 키워주는 거죠.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은 완성기 완성급까지 키운 아담 혀와 인간의 입장에서 완성기 완성급까지 성장한 아담 혀와는 어떠한 사람인가? 원리 강론 나와 있는 거 정리하자면 개인 완성, 몸마음 통일된 자, 제일 축복 완성, 개인적 사육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완성기 완성급까지 성장한 아담은 하나님 남성 실체, 혜와는 하나님 여성 실체가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은 하나님도 성장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꾸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완성급까지 내려오셔서 성장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체가 없는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의 체를 쓰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완성기, 완성급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남성 성품은 완성한 아담의 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여성 성품은 완성한 해와의 체를 쓰게 됩니다.
완성기 완성급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 실체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체를 쓰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여성 성품은 완성기 완성급에서 해와의 체를 쓰고요. 해와는 하나님의 여성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운데 서서 아담 해와를 가운데로 불러서 여기서 매칭을 해주고 약혼식 해주고 결혼식 즉 축복식을 해주게 되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유롭게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벽하게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종적으로 임재해서 아담 해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인 아담 해와가 하나 되는 그 자리, 이 자리를 천주의 중심 자리다 라고 원리 강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 42페이지 보면은 천주의 중심 자리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자리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같이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천주의 중심 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개인 완성한 다음에 축복을 받고 부부로서 완성하게 되면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자리인데 원리 강론에서는 이 자리를 선의 중심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자리 진리의 중심 자리 본심의 중심 자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는 자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자리인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볼 때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한 번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한 번 나타나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부모 완성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개인 완성, 부부 완성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종적으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즉시 임재해서 그 인간과 하나 되어서 천주의 중심 자리를 만든다고 이미 가르쳐 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 부모 완성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한 점과 같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서 환경만 조성되면 어느 순간에 빠른 속도로 영계와 지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해와 즉 인간도 참 부모도 같이 자극적인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인간도 즉 참 부모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부모가 현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메시지 21페이지를 보면은 참 부모가 한 국가적 기준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현몽하여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5년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천일국 기원절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천주의 중심자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이미 환희의 천둥을 울리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천주의 중심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느끼시는 자극적인 기쁨, 이것을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또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참 부모님은 생애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었는데 감옥에 6번 다녀오시고 헬기 사건까지 겪으셨는데 어떻게 흔들림 없이 뜻길을 한 길로 걸어올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고 그 자극적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도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그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해방의 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토대 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자서전을 보면은 꿀벌의 비유가 나옵니다. 봄철에 꽃이 피었을 때 꿀벌이 꿀을 빠는데 꿀을 빠는 꿀벌을 찾아가서 핀셋으로 꽁무니를 뽑아내면 꽁무니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꿀을 빠는 꿀벌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그 꿀벌은 겨울 내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설탕물을 먹었다. 주인이 주는 설탕물만 먹다가 봄에 꿀맛을 보니까 완전히 미치는 거지요. 그때 꽁무니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꿀을 빤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꿀맛 같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입니다. 2010년 천력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리 강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리 강론 27페이지에 보면 피조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만 계셨기 때문에 형상적인 여성격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야 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을 창조 이전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다르게 좀 정리한 한국말 원리강론 보면은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한 분인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언급하기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영어 원리강론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세 가지 잘못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첫째로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이 내용이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만 해서 온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안 돼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야 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창조해만 되었던 이 내용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번역한 친구는 제 UTS 동료 교수였고요.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뭘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었는지 번역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즉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하나님을 창조 이전에 하나님으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왜 창조했을까를 설명해주는 단초로 이 말씀이 원리강론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플러스 만물이라고 원리 원본 6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은 사람 플러스 만물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플러스 만물이라면 사람 플러스 만물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 피조 세계의 대표가 사람이고요. 완성한 사람은 모든 만물 세계의 요소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은 곧 사람이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다시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13일입니다. 미국 이스가든에서 훈독교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그 이전의 말씀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만 계셨고 성에 있어서는 양성으로 계셨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남성, 여성, 양성으로 존재했고요. 지금까지 이분은 하늘 부모님으로 계셨고 2003년도 오셔서 이 하나님을 천주 부모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지기도에서 특별 선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을 천주 부모로 명명해 주셨는데 이 천주 부모는 번식할 수 없는 종적인 부모, 마음의 부모, 내적인 부모, 무형의 부모, 영적인 부모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나타날 때 격으로 보았을 때 남성격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호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혼자 하나 되어 계셨고요. 혼자 하나 되어 계셨던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완미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창조하셨을까? 왜 이 하나님에게 창조가 필요했을까? 창조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혼자 하나 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없어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번식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이 몸이 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할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혼자 하나에서 못 느끼고 사랑도 못하고 번식도 못하고 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평화 메시지 3장을 보면 간단히 정리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을 혼자 완성할 수 없어서 사랑 완성을 위해서 창조했고 체가 필요해서 창조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구상, 창조의 설계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창조의 설계도가 무엇이냐면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키워서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창조 이전의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천주의 중심자리를 만들 구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 됐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데 사랑의 상대는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보다 나은 존재로 창조하셔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창조해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하나 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이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적 여성격 대상으로 존재할 인간을 창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남성 여성 양성 실체로 아담의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하와는 완성하게 되면 지상 부모가 되고요, 완성한 아담의 하와는 천지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부모는 번식이 가능한 행적인 부모, 몸의 부모, 외적인 부모, 그리고 유형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격유에서는 여성격이기 때문에 하늘 어머니격이 됩니다. 아담과 혜와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아담 혜와와 하나 된 하나님은 둘이, 이 아담 혜와는 둘이 하나 되어서 느낄 수 있고요,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인 사랑을 통해서 번식도 가능하고요, 체가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키워서 완성시키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는 남자 혼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도 아니고 완성한 아담과 혜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즉시 하나님이 임재해서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이 과정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여기 완성기 완성급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혜와가 만나서 하나 되면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아담 혜와, 완성기 완성급에서 성혼식을 거행하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아담 혜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창조 이전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수직으로 임재해서 아담과 혜와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천주의 중심자리를 만드는데 천주의 중심자리에서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 합성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아버님 말씀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 낮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주의 중심자리에서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밤낮의 하나님이 현현하는 자리입니다. 밤낮의 하나님이 될 때, 나타나게 될 때, 그때부터 직접 주관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창조주이고 피조물입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참사랑을 중심한 관계론적으로 볼 때는 수수작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줌과 동시에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돼서 천주의 중심자리를 만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 하나님과 창조 이후 하나님이 합성일체화 되었을 때 이 결과는 성상과 형상, 남성격, 여성격, 주체와 대상의 합성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에 있어서도 양성과 양성의 합성체고요. 하늘 부모와 지상 부모가 합해서 하늘 땅의 부모. 그 결과가 부모로 보면은 천지인 부모, 우리가 호칭할 때 천지인 참 부모로 부르게 되고요. 격유에 있어서 비로소 부모격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느끼고 인간도 느끼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와 하나님은 사랑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무한히 번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체가 있어서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밤낮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메시지 17장에 보면은 더 이상 실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참 부모님과 무형의 하나님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지상 천상 천국이 실체적으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권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훈독하시면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과 참 부모를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 부모를 더 이상 분리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는 것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됐는데 왜 다시 분리하느냐? 아니,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를 회복해서 완성시켰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대로 천일국 기원절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천일국 기원절과 관련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의 중심자리는 하나님과 인간, 최초의 인간인 완성한 아담 해와 하나님이 합성일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부터 섭리는 1차, 2차, 3차, 4년 노정을 통해서 천일국 기원절을 향한 섭리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천일국 기원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차 4년, 2차 4년, 3차 4년 노정의 섭리의 결과는 원리 강론을 토대로 보면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하나는 기대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타락했을 때에는 메시아 기대이지만 하나님 기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인간과 하나 돼서 직접 섭리를 주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이 천주의 중심자리를 보았을 때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세 번 있었습니다.
60년도, 2003년도, 2013년도 있었고요. 이 성혼식이 어느 자리에서 거행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축복 가정들이 받았던 축복의 위치도 달라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축복 가정인 경우에 특별히 1세들인 경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 다섯 차례 축복을 받은 것은 참 부모님의 성혼식의 위치에 따라서 축복의 위치도 축복의 자리도 달라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일구 기원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절 때 거행되었던 두 가지 큰 행사를 중심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일구 기원절에는 제1차 시기 천일구 기원절 즉위식, 제2차 시기 천일구 기원절 입적 축복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원절 즉위식입니다. 천일구 기원절 즉위식에서 세 가지 의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천지인 참 부모님 성혼식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성혼식이 천일구 기원절에 있었던 것은 이미 2011년 9월 2일 날 천정궁에서 하신 말씀의 근거에 볼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 동안 우리 각 기관에서 일하는 섭리 기관에서 일하는 축복 가정들을 초대해서 특별 훈독회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오찬도 베풀어 주시면서 기원절을 놓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는 참 부모님, 두 번째는 천지 부모님, 세 번째는 천지인 참 부모님 성혼식인데 천지인 참 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는 자리는 천주의 중심 자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실체 삼위일체가 완성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혼식 마치고 세 번째 성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참 부모님은 금혼식을 세 차례 거행하셨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 네 차례에 걸친 금혼식을 통해서 내적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되셔서 성혼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진 성덕 황제 대관식입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천지 부모이신 하나님과 천지 부모이신 참 부모님이 축복 가정왕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즉위식은 내적으로 거행하는 의식으로서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위식의 토대 위에 대관식이 거행되어야 되는데 평화의왕 대관식이 8차례 거행이 되었습니다. 종적인 기준에서는 4번, 행적인 기준에서 4번 각각 거행되었습니다. 종적인 기준은 제1이스라엘, 제2이스라엘, 제3이스라엘, 제4이스라엘 평화의왕 대관식이 각각 나누어서 거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제3이스라엘 평화의왕 대관식은 미국 연방상원의원회관에서 전현지 국회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왔다 갔던 분들 많이 있었지만요. 행적인 평화의왕 대관식은 국가적, 종족적 레벨, 국가적 레벨, 세계적 레벨, 천주적 레벨에서 각각 4번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 2006년도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가 되셔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참 부모님이 쓰셨던 희후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천일국 진성덕황제 억조창생 만승군왕 태평성대 만사형통이라는 희호를 직접 쓰셨습니다. 2012년도 참 아버님 성화하셔서 천상으로 보내드릴 때 참 부모님께 우리는 또 이 희호입니다. 천일국 진성덕황제 억조창생 만승군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 아버님 천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 참부모님 대관식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거행된 대관식으로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이 대관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참 부모님이 성혼식 하시고 대관식 하시고 그 기반 위에 천일국 기원절을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을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하셨는데 천일국이라는 단어는 이미 2001년 10월 29일 천주평화통일국 한국대의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완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천주 부모이신 하나님은 이미 내적인 천일국을 완성한 존재로 계셨습니다. 천지 부모로 완성하신 참 부모님은 2003년도 외적인 천일국을 완성하셨습니다. 내적인 천일국과 외적인 천일국을 합해서 내위 천일국이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천주 부모와 천지 부모가 합해서 천지인 참 부모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천지인 참 부모님 중심 삼고 창건되고 완성된 실체 천일국을 내위 천일국, 이것은 2006년도에 창건되고 2013년도에 완성이 되었고 이 완성된 실체 천일국은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국가 단위, 세계 단위 연계까지 확장되는 단계에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건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완성은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일체가 되셔서 실체 천일국을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들은 완성된 실체 천일국을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섭리를 섭리의 동참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즉위식을 통해서 천지인 참 부모님이 성혼식 대관식 하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셨다면 제2차식은 이미 형성된 완성된 천일국 기원절 그 천일국에 입적을 허락해주는 축복식이 2차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거행되었던 축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축복과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이 축복을 통해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밤낮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 태어나는 자리가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지금까지 아담 해와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의 참 부모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을 주기 이전의 자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을 받기 이전의 자리가 바로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구별할 때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 그러면 기준이 뭔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의 행위를 하는 그 기점을 중심 삼고 타락 이후의 인간인가 타락 이전의 인간인가를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타락 이전에 그러면 타락의 기준이 뭐냐?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도 참 부모님은 타락 이전의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계명 이전의 자리에 있는 인간, 계명 이후의 인간으로 구별해 주십니다. 계명 이전의 인간, 계명 이전의 자리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입적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 즉 계명 이전의 자리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2011년 철력 10월 14일입니다. 양력으로 11월 9일입니다.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마치신 참부모님이 서울에 나오셨습니다. 한남동에 들르셨습니다. 천복궁 목회자 12명을 초청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회장이셨던 석준 회장이 아버님께 질문합니다. 아버님, 승화식입니까? 성화식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승화식은 없어졌다고. 참 부모 조국이라는 말은 승화식에는 없지만 성화식이 있어야만 타락하기 이전에 참부모 완성이 돼. 나도 디데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창조주의 완성의 출발보다도 먼저 넘어가는 자리다. 재림 주님이 와가지고 전체 이것은 종종 메시아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던 자리를 중심 삼고 복귀 완성이라는 말인데 복귀 완성은 끝났다 이거야. 참 부모로서 다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화식이 아니라 성화식이다. 두 번째는 복귀 과정이 아니라 복귀 완성이다. 복귀 완성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 자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을 주기 이전의 자리다.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 언제입니까? 2011년 10월 14일.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기원절까지 471일 남았는데 이 기간에 임신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자동적으로 천일국에 입적을 허락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철력 1월 1일 날 전세계 축복 가정 중에서 1200가정을 선별해서 시상을 하는데 갑자기 임신한 엄마 200명을 선별해서 같이 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선포식에 근거해서 상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제목은 천일국 기원절과 회기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담 혜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한 살로 태어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천사장 누시엘의 소리를 듣고 행동한 결과로 타락의 행위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진행된 역사 이 기간에 사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탄생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을 주는 자리를 1번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1번. 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타락의 행위를 할 때까지를 2번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따먹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3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혜와는 1번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혜와는 1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자랐습니다. 타체 자각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중심한 자각, 공적인 목적을 중심한 자각, 상대를 중심한 자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3대 축복은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을 받자마자 천사장 누시엘이 찾아와서 아담 혜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다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몇 달 동안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선악과 문제를 놓고 아담 혜와를 유혹할 때 누구를 걸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걸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서 유혹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정도로 집요하게 정반대되는 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천사장의 자체 자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중심,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 공적인 목적과 관련해서도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각하고 행동하라고 누시엘이 유혹을 합니다. 이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게 보고만 했더라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행동했다라면 타락하지 않지만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 해와는 지금까지 아들 딸들을 후손들을 엄청나게 지금까지 번식을 했습니다. 1번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자리입니다. 2번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입니다. 3번의 자리는 천사장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1번의 자리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타락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3번의 자리에 오셔서 축복을 통해서 2번의 자리로 복귀시켜 줍니다. 3번의 자리에서 2번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복귀라고 하셨고요. 이때 원조는 청산되지만 청산되지 않은 나머지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럼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되느냐? 2번의 자리에서 1번의 자리로 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2번의 자리에서 1번의 자리로 가는 것을 실체 말씀 41페이지에 보면은 회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말씀은 서문 2페이지를 보면은 회귀된 이후의 시대를 회귀 시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일국 기원될 때 우리가 들어간 입적받은 자리는 3번에서 2번에서 2번이 아니라 2번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1번의 자리로 입적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자리,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자라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직접 가르치십니다. 행동은 간섭하지 못해도 직접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버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낮은 소리로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속삭이면서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낮은 소리로 가르쳐도 알아듣고 행동한다고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큰 소리쳐야 욕을 해야 조금 알아듣고 행동한다고도 하십니다. 천일국 기원절이 거행된 자리도 바로 1번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 시대가 그럼 어떤 시대인가?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받은 자리는 회귀 시대. 기원절 입적을 축복받은 우리들은 지금 회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회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회귀 시대를 실체의 말씀을 통해서는 봄절기라는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여기 회귀의 의미를 먼저 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회귀되는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물과의 관계에서 물정시대, 인간관계에서 인정시대를 지나서 본연의 하나님의 심정에 심정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회귀 시대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실체 말씀에 나오고요. 그러면 회귀된 이후의 시대를 회귀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체 말씀 서문 2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11년 성혼 52회 기념일을 맞이해서 죄악과 탕감의 선천 시대를 종료하고 참사랑으로 회귀하여, 과거입니다. 참사랑으로 회귀하여 신천신기를 이루어 나아가는 후천시대를 재차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대는 두 번 선포하셨습니다. 1차는 2004년 5월 5일 날 여수에서 선포하셨습니다. 2차는 2011년 천력 3월 16일 선포하셨습니다. 선천시대는 사탄 주권시대, 부천시대는 하나님 주권시대입니다. 선천시대는 악주권시대, 부천시대는 선주권시대입니다. 선천시대의 특징은 투쟁과 분열입니다. 후천시대의 특징은 화합과 통일입니다. 2004년도 후천시대가 선포된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의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성과 속의 구분도 없어집니다. 신과 인간의 구분도 없어집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시대를 1차적으로 7년 동안 참 부모님이 생애를 통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가 되셨고 그 토대 위에 축복 가정들에게 인류에게 2차로 후천시대를 재차 선포해 줍니다. 후천시대를 다시금 선포해 주신 그 시대가 회귀 시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회귀 시대는 신천신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회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평화경 1418페이지, 평화경 1419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은 실체 말씀을 통해서 회귀 시대는 봄절기라고 하셨습니다. 봄절기. 우리는 아버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지를 보면은 봄이라는 주제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봄은 찾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인 줄 알고 좀 새롭게 신선하게 출발하는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오기 한 일주일 전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천일국 기원제를 통해서 출발된 회귀 시대는 봄절기 시대고 봄절기는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문명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다 하는 것으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구별할 때에 봄절기 문명인 온대 문명, 그 다음에 여름절기인 열대 문명, 그 다음에 가을절기인 냉대 문명, 그 다음에 겨울절기인 한대 문명의 순으로 문명이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온대 문명이 먼저 시작되었을 터인데 아담 해와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시작된 문명은 열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온대 문명은, 봄절기 문명은 시작도 못 해본 겁니다. 열대 내지 아열대 문명권에서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 지역이, 그 문명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황하 문명, 인도 문명 등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름에 씨를 뿌린 격이 됩니다. 이 문명은 서구, 미국과 유럽, 기독교 중심한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이 문명을 가을절기 문명인 냉대 문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산권 국가인 소련 중심한 한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적인 측면, 기후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한국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한반도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한대 문명권의 극지점이다, 북한은, 남한은, 남쪽은 미국과 일본을 잇는 냉대 문명의 극지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냉대 문명과 한대 문명, 이 두 가지 문명을 소화낼 수 있는 세계사적인 봄절기 온대 문명권이 탄생한다는 것은 섭리적인 측면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시작하고 싶으셨던 온대 문명, 그러나 시작도 못했던 그 온대 문명권을 대한민국에서
꽃 피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아시고 그 시대를 회개의 시대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어준 그 첫째 날이 천일국 기원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주역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아니 아담과 해와랑 함께 이루어가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문명권, 완성 문명권, 본연의 문명권의 세계를 한국에서 축복 가정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 참 부모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기 위해서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1번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2번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지만 3번의 자리는 천사장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타락인간은 천사장의 소리만 들렸다면 축복 가정들은 그동안 두 가지 소리가 상반되게 들렸는데 우리가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받고 보니 그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서 성장하고 완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3번의 자리에서 1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축복을 통해서 2번의 자리에 옮겨서 국가 레벨 축복, 세계 레벨 축복, 천주 레벨의 축복까지 여기서 받았습니다. 단계 단계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기원절 입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1번의 자리에 이미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성화식과 관련해서 보면은 3번의 자리는 장례식입니다. 2번의 자리는 승화식입니다. 3번의 자리는 성화식입니다. 복귀 완성의 자리고요.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는 태어날 때도 성화의 의미입니다. 결혼도 성화의 의미고요. 죽음도 성화식으로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천지인 참 부모의 아들, 딸, 밤낮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그림자도 비출 수 없는 곳, 그곳이 1번의 자리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축복받는 그 자리는 부부 단위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화식입니다. 죽어서는 20대, 30대 가장 건장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연인체로 영계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화식입니다. 그리고 성화식을 때로는 성화예식, 성화축복식, 성화축제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화식과 성화식은 이름만 다르고 의미나 뜻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것 이상으로 의미와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화식이 거행되는 곳에는 사탄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얼굴도 못 내밀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얼마 40일 전에 저는 제 육신의 어머니를 영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성화식을 거행하는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옆 다른 공간에서도 장례식이 거행됐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비교가 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 옆에서 여러 차례 와서 구경을 하고 관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화식 거행할 때 입전식부터 성화식부터 그 다음에 원전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하사받은 성념으로 성별하지요. 거기에는 사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땅에 모시고 성토 할 때 이번에 하사받은 성토를 섞어서 그게 섞여가지고 먼저 뿌리고 이 다음에 덮어드리는데 그때 저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 사촌 형님은 나이가 70인데 사촌 형수가 다 끝나고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삼촌, 저는요 종교 없잖아요. 천국 있는지 저는 믿지 않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삼촌 이번에 3일 동안 작은 엄마 이렇게 성화식 하는 걸 보니까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촌 저도 통일교회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말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천지인 참 부모님이 귀하시고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이 귀하고 4대 성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식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 바꿔서요. 아담 혀는 어떻게 타락했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말씀선집 2권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담 혀와가 들려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사장의 말을 혀와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이 참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한 데서 타락이 출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복귀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른 귀, 참된 귀를 갖고 들려오는 말씀이 선한 말씀인가 악한 말씀인가를 스스로 분별해야 되겠다. 들려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 천륜을 망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미 50년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상반되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라면 다른 한쪽은 천사장의 소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정성 가운데 스스로 분별해서 선한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 시대의 참 부모님의 축도 있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은 우리들이 일본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참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입적을 시켜주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끝없는 은혜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품어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회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이 벌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도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이 계신 그곳, 밤낮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이 천일국 진성덕 황제라면 우리는 황자 황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천지인 참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을 했습니다. 창조 본연에 입적했습니다. 복귀 완성의 자리, 성화식의 자리,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에 우리는 입적을 이미 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품격에 맞게, 거기에 위격에 맞게, 거기에 권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원리 원본에 보면 이 내용을 단일 단수, 단위 복수, 완전 단수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일 단수입니다. 완성한 아담 혀와는 단위 복수입니다. 하나님과 완성한 아담 혀와가 하나 되면 완전 단수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 단수이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밤낮의 하나님, 천지인 참 부모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요. 천일국 진 성덕 황제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권위도 우리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 시대는 새로운 봄절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본연의 온대 문명권이 시작하는 시절입니다. 참 부모님은 이때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해 지금까지 밭을 갈아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씨를 뿌리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천일국 국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 증명서 보여주면 누구의 백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천진 참 부모님의 백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백이지요. 이걸 실감하고 사십니까? 천일국 기원절과 네 가지 성물입니다. 우리는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2013년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네, 솔직히 지금부터 3년 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이 이처럼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인체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저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기준에 맞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 어머님은 너무나 정확히 아셨고 여러 가지 환경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본연의 일본의 자리, 회귀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시켜주는 의미로 네 가지 성물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성주가 있고요, 성초가 있고, 성념이 있고, 성토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2번의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1번의 자리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이고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주를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98년도 말씀에 따르면 성주는 하나님과 사탄과 참 아버님 사이의 계약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주를 마시면 사탄은 무조건 지옥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천국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주는 뭔가 계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 사인하고 사탄도 사인하고 아버님도 사인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성주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이 사인할 때까지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탄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탕감의 양을 참 아버님이 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주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들이 축복받을 때 마셨던 성주는 전통 성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천일국 성주입니다. 1999년 10월 23일 토요일 날 이스가든에서 만드셨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 성주는 세계단위 축복 때 우리가 사용했던 성주이고 천주 축복 때도 우리가 마셨던 성주가 됩니다. 세 번째 성주는 천일국 기원절 성주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성주는 참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이미 만들어진 성주였습니다. 그 성주를 천일국 기원절 때 우리가 마시게 되었고요. 그 성주를 마신과 동시에 우리는 1번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4대 선물 가운데 있는 성주입니다. 이 성주는 앞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기원절 이후에 이 성주 마실 때까지의 모든 우리의 잘못된 내용들도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는 성주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통해서 볼 때
사대여 성물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탄도 만족할 수 있는 탕감의 양을 누군가는 채웠어야 되는데 누가 채웠겠습니까? 참 어머님이 채우셨습니다. 말씀은 다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도 사탄도 만족할 수 있는 탕감의 양을 채우신 토대 위에, 그 탕감의 양을 채우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 심정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사대 성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한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성물을 받는 우리들은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던 없던 항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 발전한다, 감사하면 성장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 가정인 것을 자각하면서 천주의 중심 자리에, 즉 천지인 참 부모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권력, 돈, 지식, 지혜, 몽땅 다 그곳에 있습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공적인 목적, 하늘의 섭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과 일체만 되면 무슨 자격이 생깁니까?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동등권, 동거권, 동참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천주의 중심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정이 나의 사정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부 가정의 생활 로정입니다. 후천시대는 참 부모님이 전 생애를 걸어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나눠주신 것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그 길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천시대의 축복가정의 생활 로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계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 하나의 전통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전통입니까? 3번의 자리도 아니고 2번의 자리도 아니고 1번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2번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기준하면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천사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2번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1번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전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전통은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생애 로정 전체가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1번의 자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는 축복을 통해 상속받았습니다. 핏줄을 통해 상속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삶의 우리의 자세는 그 하나의 전통을 중심 삼고 천지인 참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참 부모님을 닮는 삶을 사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전개될 삶의 내용이 됩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문화가 심정 문화입니다. 3번의 자리는 심정 문화가 없습니다. 2번의 자리의 심정 문화는
한자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쓰는 화자를 씁니다. 그 화자는 변화가 목적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2번의 자리에서 1번의 자리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심정 문화입니다. 1번의 자리에서의 심정 문화의 화자는 화활화자입니다. 화활화자. 1번의 자리에서의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화합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이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2011년 10월 17일 날 한자를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심정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이시고 심정의 주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의 상대가 되어드린 최초의 인간이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상대로 완성하신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상봉해서 만남이 아니라 상봉해서 거기서 심정 폭발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정 폭발의 경험을 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문화가 심정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작년 성화절 때부터 심정 문화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심정 문화를 강조하시면서부터 성화절을 성화축제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합화자입니다. 투쟁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심정 문화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문화의 중심입니다. 회귀 시대의 우리의 종교는 천지인 참부모 종교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그 문화가 심정 문화입니다. 2012년 천력 1월 2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참부모님은 하늘나라 창건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창건식을 거행하시면서 이상세계 본연의 세계 1번의 자리에서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그 종교는 천지인 참부모 종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1993년 8월 1일 이스가든에서 8.1절을 선포하시면서 환국일을 선포하시면서 이제부터 통일교회는 참부모 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바로 참복궁 이 자리에서 이상세계 종교는 천지인 참부모 교다. 우리는 종교로 말하면 천지인 참부모 교인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천지인 참부모가 현현하심으로써 천지인 참부모 종교 이것을 뿌리로 해서 나오는 모든 문화는 심정 문화입니다. 이 심정 문화는 투쟁과 분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화합과 통일입니다.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의 시대에 맞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효정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주셨습니다. 심정과 효정, 하나님이 심정의 심정으로 계신다면 참 부모님이 하나님께 효정을 통해서 심정의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효정은 효 플러스 정입니다. 참 부모님이 효자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효라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린 다음에 그 결과를 봉헌해 드리면서 이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효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효를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부모로 하늘 부모의 사랑을 받고 효를 돌려드리고 사랑을 받고 효를 돌려드린 관계의 결과로 쌓여지는 것이 정입니다. 그러게 효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참부모와 우리 축복 가정들은 효정을 통해서 진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차로 하나님께 효정을 통해서 심정의 대상에 되어드린 분이 참부모라면 우리는 참 부모님에 대한 효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 심정 폭발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문화를 심정 문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영계와 지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고 영계와
지상인이 갇혀 삽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영인체가 있습니다. 1번의 자리에서는 아담 혀와는 영계와 직접 통하며 살았습니다. 평화 메시지 89페이지, 90페이지 보면은 우리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영계와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계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영계인입니다. 지상인으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영계인이다. 영계와 통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은 여기 설명합니다. 하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선한 조상들은 참사랑적 줄을 타고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참 부모님도 우리 편이고 선한 조상들도 우리 편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2007년 아벨 위원 창설하실 때 아버님 말씀입니다. 축복가정은 평균 수준 이상이다. 왜? 참부모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이다. 우리 축복가정을 중심 삼고 보자면 하나님은 위에서 끌어주고 참부모는 밑에서 받쳐주고 선한 조상들은 옆에서 도와줍니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에는 영계에 간 수많은 의인들이 또한 도와줍니다. 그들이 도와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산다면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내용이 강도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영계는 의식하면 됩니다. 예, 컴퓨터 보면 클릭을 잘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내용을 쓸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영계와 더불어 사는 것은 영계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은 의식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같이 모시고 간다. 선한 조상들 같이 간다. 내와 똑같은 전공 분야에서 일하다가 영계 가신 의인들이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결과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봉헌해 드리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창조하는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경 125페이지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냈습니다. 요셉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한 것은 해와의 타락을 반복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사탄의 침범을 받았다.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도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훈독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드리고 가정맹세하고 훈독회하고 핵심들은 말씀을 뽑아서 자녀들과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 결심하고 기도하고 아침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먹는 아침밥은 홀리 푸드, 성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훈독회 끝나고 기도하고 그 밥을 먹으면 있던 병도 낫고 새로운 병도 안 생긴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짧게 한 5분 훈독회하고 하루의 삶을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를 하늘가정일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훈독회와 하늘가정일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축복가정들에게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침범을 했다가도 스스로 추방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탄이 소화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추방되면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줍니까? 하늘 부모님이 채워주십니다. 참 부모님 채워주십니다.
선한 조상들이 채워주십니다. 의인들이 함께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게 엄청난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종적으로는 양심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행적으로는 위하는 참사랑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4대 성물을 하사 받을 때, 성주식 할 때 참 어머님을 통해서 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축도를 받았지만, 오늘 공부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간곡한 참 어머님을 통한 참 부모님의 기도, 다시 말하면 밤낮 하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옵는 하늘 부모님,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담의 아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창조 원칙이 인간과 하나됨이었기에 아담의 아가 책임을 다하여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인류의 시조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오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6천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한과 슬픔의 역사 노정 가운데 그래도 본래 창조하셨던 이상이 있으셨기에 인간 조상이 나와 당신을 해방해 줄 수 있는 그 한 날을 고대하시며 참아 나오셨습니다. 6,7년 만에 1960년 당신이 찾아세우신 독생자 독생녀로 참 부모님의 이름이 지상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준비한 기독교 기반이 그 환경과 울타리가 되어지지 못한 현실을 놓고 밑창에서부터 밟아 올라오는 8단계 노정을 통하여 참 부모님의 안타깝고 사연이 많은 날들이 있게 되는 과정에 그래도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세력권 내에 있는 이 축복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을 중심 삼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복종으로 부모님과 하나 된 자리에서 번식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도 그 책임을 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보시는 참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늘 부모님, 다시 한번 긍휼의 은사를, 참 부모님의 소원을 받드는 축복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참 가정으로서의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된 신앙 기준에서 새로이 세워주신 천일국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축복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참 부모님께서 73억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그 사연 앞에 책임 다할 수 있는 통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늘 부모님께 국률의 이 한 성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어 영원한 본향원에 갈 수 있는 그림자가 없는 한 줌의 사탄꽃 내에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향 땅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참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이 성물인 줄 전 세계 독일가의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께 기쁘게 감사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에 남아지는 당신의 자녀들 73억 인류를 참 부모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주. 아주.